날 잡겠다고 한 달이면 탄핵될 텐데. 감당 안 되는 명예 이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명태균 씨? 궁금합니다. 명태균 씨 압수수색을 했죠, 일단. 검찰이 6개 태블릿 PC 등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왜 일단 압수수색했는지부터 함께 보시죠. 명태균 자택 등 압수수색,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6대 확보. 명태균 씨는 6개월마다 휴대전화 바꾼다. 나 여러 대 갖고 있다. 라고 저희 기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은 이겁니다. 이른바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른바 급여 지급 의혹입니다. 검찰 제출 통화 녹음 파일이에요.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통화 녹음을 제공했어요. 김영선 의원의 어떤 공천 의혹에, 공천 로비 의혹에 명태균 씨가 연루돼 있죠. 책임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녹음에 명 씨의 이번 달 급여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 녹음 파일도 검찰이 제출했다는 거예요. 매달 세비의 절반을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지급한 건 아니냐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여권의 삼선 핵심 중진 이양수 의원님, 이것까지도 황당한 스토리예요. 김영선 전 의원 최근 선거에서 공천 못 받고 컷오프 됐죠. 그런데 그 전전 선거에서 공천 받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때 얘기인데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 씨에게 떼줬다라는 주장이 회계 책임자에 의해서 제기됐고, 녹취 파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달 명 씨 급여 어떻게 할까요? 입금해 주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 한 달 세비의 절반, 토탈 금액이 6천에서 9천만 원 사이다. 이것까지도 놀라운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준 거예요? 이 돈 뭡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네네.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상당히 신세를 졌다 생각하고, 특히 공천 관련해서, 네, 이제 돈을 준 것이다라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전 회계 책임자의 주장입니다. 공천을 해주는 대가로, 도와주는 대가로 세비 절반을 떼어주기로? 예, 했다는 게 강혜경 씨의 주장이고. 명 씨는 이거 돌려준 돈 받았다는 입장인데. 본인이 예전에 돈을 꿔준 것, 네, 본인이 뭐 6천만 원인가를 꿔주고 다른 지인들이 3천, 3천에서 꿔준 돈, 그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꿔준 돈을 받은 게 무슨 죄냐라는 게 명태균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주장은 현재 상충되기 때문에 이 돈 관련한 문제는 이제 검찰이 풀어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이유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피의자로 보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 과정이 진행되면 그 돈 관계는 뭐 명확히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 아까 이제 한 얘기 중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잡아 넣으면 한 달 만에 뭐 탄핵이고 하야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분이 어떻게 과대망상증 환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는 사실 저분 이름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예. 제가 대선 때 그 우리 윤석열 대선 캠프에 수석 대변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후보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나 중요 인물들이나 캠프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제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제가 거의 다 알아요. 네. 근데 저분은 잘 제가 전혀 모르고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뭐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분이 저렇게 뭐 말을 하는 거 보면 약간 본인이 약간 과대망상증인 것 같고, 지금 한 달 안에 나를 잡아넣으면 뭐 탄핵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면, 예, 검찰에서 더욱더 열심히 수사를 해서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공천 의혹에 대해서 말을 아끼셨어요. 양측의 주장만 설명해 주셨는데 당시 공관위원장 윤상현 의원이었죠.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과 친하시잖아요. 뭐 잘 알죠. 예. 예,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뭐 정치 하루 이틀 한 분도 아니고 선수도 많은 분인데 김영선 의원이 세비의 절반을 떼줄 정도의 의혹이 제기됐다라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줬다고 보십니까? 윤상현 의원은 뭐래요?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은. 그거는 강혜경 씨의 주장으로 근거해서, 네, 그 돈이 공천의 대가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앵커 말씀이 맞는데 명태균 씨 주장대로
그 돈 내가 꿔준 돈 받은 거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꿔준 돈이 언제 꿔준 거냐면 자기가 보궐선거 할 때 쓴 돈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은 거다 그럼 또 이거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유상현 공관위원장은 뭐래요? 유상현 공관위원장은 그 둘의 관계는 모르고 저기 명태규 씨가의 연락을 통해서 자기가 김영선 의원을 공천했다 이런 사실은 전혀 없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과대망상증 환자 같아. 공천 의혹은 전혀 사실 아니다. 전혀 사실 아니라고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고 있고. 아니,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보궐선거 공천 과정을 제가 공관위원장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당연히 그때 이제 지방선거 하는데 그 저 국회의원 선거 몇 개 끼어 넣어서 공천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당연히 우리 당의 공천에 주로 경선이었고 전략 공천이라도 그 여론조사 해보고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확실한 사람을 공천하는 거지. 어떻게 그 무슨 프로카들이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얘기 듣고 공천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정당 그 분위기상 맞지 않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명태균 씨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2022년 보궐선거를 위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 꿔준 돈 받은 것, 떼인 돈 받은 거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인들 3천, 명태균 6천. 해서 9천인데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자기가 6천을 돌려받았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 기계 때 특히 또 깜깜이 기간을 포함해서 26차례를 3억 6천 비용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회계 장부에는 없습니다. 불법이죠. 돈 받아올게 해서 끝났을 점에 3월 거의 한 20일경에 그 내역서를 만든 거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네. 돈을 받아올게 하고. 민태균 씨가? 네. 돈을 받아왔습니까? 못 받아왔습니까? 못 받아왔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사유죠. 그야말로 강혜경 씨의 핵폭탄, 탄핵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 검찰이 수사를 할지 안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떼줬다는 그 돈이 공천을 도와준 거에 대한 보답인지 빌려준 돈을 받은 건지 아니면 여론조사 비용을 돌려준 건지 모릅니다. 일단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건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의 주장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인 것이다. 3억 6천만 원의 국회의원 자리 판 것이다. 공천 청탁의 대가로 명 씨에게 매달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건넸다라는 주장도 제기된 만큼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천이 여론조사의 대가다. 3억 6천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해주고 김영선 의원을 공천해줬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김혜경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의 주장은 녹취도 있고 돈을 직접 건넨 바도 있고 저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줬다. 그 뒷배는 대통령 부부다라는 의혹이 세간에 제기된 상황입니다. 처음 이 문제의 시작은 김영선 전 의원, 컷오프된 전직 의원의 지지난 선거의 공천에 명태균 씨라는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 어떤 도움을 줬냐 안 줬냐, 금전 관계의 정체가 뭐냐였습니다만 어째 판이 대통령 내외를 뒷배로 명태균 씨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금품이 오고 간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번져 있는 상황이에요. 일이 더 커진 거죠.